일을 한 번도 쉬지 못했던 우리 엄마. 엄마와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어 엄마 몰래 여행을 계획했다. 엄마만 모르는 여행 대작전 스타트! 엄마와 여행 전 많은 것을 준비했다. 몰래 집으로 들어가 옷도 챙기고 함께 일하는 분들을 위한 간식, 맛있는 바베큐 재료, 그리고 특별 깜짝 선물도 준비 완료! 엄마 대신 입어주셔서 감사해요. 아, 행복해. 아이고, 겨자 얼른 도와드릴게요. 엄마를 위한 깜짝 선물. 짜란짜란짜란짜란. 엄마! 오, 너 웬일이야 여기? 여행 가자. 어, 어디 가자고? 여행. 출발! 가자. 엄마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숙소 도착. 숙소 앞은 모든 곳이 포토존이었다. 지금 조개를 캐러 가시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짱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첫 번째 코스로 조개를 캐러 갔다. 엄마보다 내가 더 신이 난 것 같다. 오!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어? 신기하다. 이게 다 파도가 스치고 간 짜고 가네. 조개를 캐러 왔다. 우리는 조개를 캐러 왔다. 잘가. 잘가. 조개는 캐지 못했지만 조개보다 더 멋진 자연을 선물 받았다. 물이 지는 시간대라 막 찍어도 인생샷이 나왔다. 아, 나 살짝 봐 그렇게. 그래. 좋아요. 좋아, 잘했어. 오, 이거 잘 나왔어. 아우, 힘들어. 힘든 엄마를 위해 바베큐를 준비했다. 할머니가 키우신 상추, 내가 구운 삼겹살, 대기업 된장찌개. 짠 할까? 짠. 참 맛있게 잘 먹었다. 엄마를 위한 선물, 엄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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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엄마 팔이 엄청 아프신지 손만 대도 시원해 하셨다. 환자분, 아무래도 피부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팩으로 진정시켜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름 개선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일 더 이쁘게 찍어줄게요. 잘 자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통화 중이십니다. 조금 이따 깜짝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옷은 누구 거야? 짜잔, 엄마 거야. 엄마 깜짝이야. 이거 뭐야? 아니, 옷이 있어서 나는 네 거 놓고 갔나고. 엄마 선물이지요. 뭐야, 진짜야? 너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엄마 거야. 이거 숨겨놨어 계속. 어머 그래? 어. 아유 왜 옷을 어때? 또 옷까지 그랬어. 이거 입어봐 우선. 괜찮아. 이것도 소감이라. 뭐야 진짜. 아유. 입어봐.
쳐봐 그냥 그러면. 아유 근데 입만. 변신하고 와. 성공!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신들이 해안사구로 향했다. 우리나라에서 사막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곳은 바로 여기! 모래 언덕! 엄마가 나이 먹어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엄마와 자주 다녀야겠다. 해외여행 부럽지 않은 멋진 풍경을 보니 마음까지 상쾌했다.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가볍게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여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것 같다. 거창하고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좋은 사람들과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로도 충분한 여행이 된다. 문화PD가 추천하는 여행지 충청남도 태안은 어떠세요?